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물론 그놈의 유해병 때문에 연말 분위기도 안 나고 집안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겸해서 레고 닌자고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조그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 장의 유출된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출시되는 레고 닌자고 레거시 라인업의 정점이죠. 바로 2021년 2월에 출시 예정인 닌자고 시티 가든 유출 이미지입니다. 2021년에 발매되는 레고 제품들 중에는 10278 레고 모듈러 경찰서, 4215 레고 테크닉 페라리 GTE 등 많은 기대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소개해드릴 71741 레고 닌자고 시티 가든도 기대작 중 하나입니다. 지금 어디서 많이 보신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지난주에 이미 봤던 실루엣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준비된 유출 이미지는 이 실루엣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공개된 이미지는 없고요. 유출된 이미지여서 흐릿합니다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높이가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71040 레고 디즈니 캐슬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71741 닌자고 시티 가든은 2021년 2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부품수는 5685피스입니다. 이미지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이번 닌자고 시티 가든에 들어있는 미니 피규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개수가 무려 20개입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는 골든 마스터 우 미니 피규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더해진 71741 닌자고 시티 가든의 가격은 299.99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71741 닌자고 시티 가든은 70657 닌자고 시티 항구나 70620 닌자고 시티와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수가 무려 5685피스이기 때문에 71741 닌자고 시티 가든은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닌자고 작품보다도 훨씬 거대한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부품수에 299.99달러라는 가격은 정말 괜찮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작품이 기존 70657 닌자고 시티 항구나 70620 닌자고 시티와 같이 놓았을 때 과연 어울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선명한 사진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높이 때문에 일반 장식장보다 큰 것이 필요한 것은 분명할 듯 하네요.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추후 새로운 정보 혹은 이미지가 공개되면 다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